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네. 네, 아, 여기 혹시 별내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목소리가, 아, 저 맞아요, 사장님. 말씀하시면 돼요. 예. 갑자기, 저 렉스톤 W16년식. 네, 알고 있습니다. 웅동 사장님. 네네. 제가 이제 타본 거를 한번 올렸어요. 저 유튜브 거기다 댓글로 제거 올린 데. 아, 그러셨어요? 예, 네네네. 근데 그 타보니까 네. 아직 그, 악셀터 감각을 모르겠으니까 아직은. 아, 그래요? 예, 근데 이제 살짝만 올려도 나간다는 뭐 이거는 느껴요. 아, 근데 네네. 예전처럼 그 악셀터를 그렇게 꽉 밟지는 않고 이제 살짝만 밟아도 나가니까 살짝만 밟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네네. 옛날 것처럼 그걸 버릇이 아직 습관이 돼가지고 네네. 그런 게 이제 아직 적응이 안 됐다 이거죠. 제 아, 얘기는. 아, 예. 네네네네네. 근데 차가 좀 뭐랄까. 처음에 시동 걸 때, 네. 뭐, 기차가 처음에는 직할 때 천천히 가잖아요. 그러다가 탄력 붙으면 쭉쭉쭉쭉 하잖아요. 네네. 네네. 그런 느낌으로 한 40에서 59강까지는 좀, 이렇게 뭐랄까, 무거운 느낌? 근데 그걸 벗어나면 네네.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느낌. 아, 네네네네네. 예. 그래서 잘 가는데, 이게 그, 잘 나간다고 110, 140 밟으면 네네. 의외로 기름을 좀 많이 먹는 느낌? 그렇죠. 뭐 일단은 과속을 하게 되면 기름은 많이 먹는 느낌이 나죠. 그건 예. 당연한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눈금도 약간 뭐랄까 기름이 더 들어간다는 느낌일까? 네. 좀 그런 근데 예를 들어서 80에서 100으로 정속 주행하잖아요. 네네네. 예. 그런 식으로 가면 네. 한 15에서 20% 연비가 네. 늘어나요. 아, 네, 맞아요. 그건 맞, 예. 어느 차나 저희 제품을 장착하면 사장님 차만 그런 게 아니고, 예. 어느 차나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120, 140 밟으면 아, 그럼요. 네. 더잘 나가니까 기름이 더 많이 먹어요. 장착하기 전보다. 아, 네네. 왜냐면 유속, 그 배런 리버핑에서 유속이 적어가면 거기에 대한 연료도 같이 빨려 들어가야 되잖아요. 네네네네. 그래서 더 많이 그, 좀, 장착하기 전보다 더 들어간다 그럴까? 근데 정숙 주행이자 80에서 100, 110까지 네네네. 고속, 그 정숙 주행하면 네네. 연비는 15에서 20% 확실히 늘어나요. 아, 그래요? 예. 일단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요. 저희 예. 제품은 저속, 중속, 고속에서도 다 효과가 있는 건데, 아, 그래요? 예를 그럼 들면 고속에, 아직까지, 네, 사장님, 고속에서도 사장님, 예. 예전에 120으로 밟았을 땐 엑셀레터 깊이를 이만큼 밟아야지 나갔던 게덜 밟아도 나간다고요. 그건 맞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, 그래서 사실은 고속에도 효과가 있는데, 아직은 사장님이, 예. 거기까지를 못 해봤어요. 그러니까 사장님이 체감하시기에는, 예. 사실은 이 차, 우리 걸 장착하게 되면 고속 중에서도 더 효과가 있을 예. 거야. 고속도로 올렸을 때, 효과가 더, 왜냐면 제가 예. 이제 그걸 어떻게 테스트 해봤냐면 만땅 맨날 넣던데 왜냐면 그 네네. 기름을 또 바꾸면 안 되니까 그 주유소에서 네네네. 만땅을 넣고 제가 하루 그냥 하루 거제도까지 갔다 왔어요. 아, 거제도 다녀오셨어요? 네네. 예, 그러면 쫙 갔다 쫙 오는 그게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중간은 모르고 풀로 넣어서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천천히 넣을 때 그러면 그 만땅 네네네네. 끝에서 더 눕금이 올라가잖아요. 만땅 끝에서 그렇게 놓고 한 묶음을 갔을 때 네네. 보통 220을 탔는데 260이가 70 나와요. 그럼 20% 이상 증가했다는 아유, 얘기라고요. 사실 사장님 엄청 좋아진 거예요, 그 정도면. 예. 그래 놓고 이제 네네네. 해서 해봤어요. 네.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에어컨은 네네. 제가 원래 에어컨을 틀어놓고 타면 네네. 네, 연비가 덜 나온다는 거는 맞아요. 그렇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냥 안 트는 것보다. 그럼요. 예.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그냥은 11에서 15 나왔는데 네네. 지금은 뭐12 이상 나온다는 거잖아요. 예를 들면. 근데 이제 네네네.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12, 15, 11, 15가 안 나오고 10, 뭐 10.5나 11 나왔겠죠. 뭐 예를 들면 네네네. 에어컨을 네네. 그랬을 때 그거보다 좀더 나오느냐는 테스트는 지금 하고 있어요. 또 아, 이빠이 그러세요? 넣고 예.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네네. 에어컨 때는 어떤가. 근데 제가 봤을 때 120, 140 때는 네네. 거기 때는 좀 연비가 좀더 나온다. 그건 아직은 못 느껴봤어요. 아직은. 아, 네. 한번 더 타보시면 차량은 예. 저희 차량은 또 여름하고 또 가을 사실은 봄 가을에 많이 좀 효과를 보시는 게 맞고요. 그러니까요. 에어컨 때는 좀 그렇잖아요. 에어컨 안 켰을 때는 진짜 좋은데. 네,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맞아요, 맞아요. 보고 있어요. 제가 지금. 네, 고맙습니다, 예. 사장님. 네. 그 댓글에다 들어있어요. 에어컨은 내 조금 테스트 중이라 조금 이따 올리겠다고 또 아, 좀. 네. 나머지는 한 150, 15에서 20%는 연비 증가한 것 같다. 아, 네. 내가 그렇게 썼습니다. 이따. 아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예. 네.